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손님이 없네 라는 제목의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이 8,172원으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전설로 기억될 실수들을 다섯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150억 원짜리 수표 발행한 농협입니다. 2014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충북의 한 단위 농협에서 1,50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해야 하는데 직원이 숫자 0을 한 번에 3개씩 입력 하는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는 바람에 0 3개가 더붙어 150억 원짜리 수표로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표를 발행한 직원은 물론 받은 손님 역시 눈치를 못 챘다는데요. 심지어 이 수표는 이후로 5명의 손을 거쳐 7일 후에 청주의 한 시중은행에 입금될 때까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150억이 아닌 1,500만 원으로 통용되었다고 하네요. 150억으로 찍혀 있어도 전산상으로 1,5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었기에 150억을 인출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누군가가 나쁜 마음 먹으면 큰일 날 뻔한 사고이기도 한데 이후로 농협은 수표 발행 기계에서 000짜리 버튼을 없애버렸습니다. 합니다. 다음은 실수로 퍼스트 클래스 탄 손님입니다. 원래는 일본 저가 항공을 예약했었는데 날짜를 착각해서 다음날 공항에 왔다고 합니다. 셀프 체크인 하려고 봤더니 비행기가 없어서 그때서야 하루 늦게 온 걸 알았다고 하는데요. 멘붕이 와서 여러 항공사 카운터 돌며 물어보니까 남은 좌석이 다 만석인데 대한항공 코스모 스위트라고 하는 퍼스트 클래스만 딱 한 개 남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거 샀는데 100만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체크인 줄에 갔더니 직원이 프레스티지와 헷갈린 거 아니냐고 확인도 했다고 하는데요. 퍼스트인 걸 확인하고 출국장까지 에스코트 서비스 필요하냐며 한 남자 직원이 글쓴이를 데려갔다고도 하네요. 출국장 안에서 라운지를 찾는데 직원이 또 프레스티지와 헷갈린 거 아니냐고 물었다는데요. 퍼스트 라운지에 당당히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퍼스트 라운지에는 치즈, 와인, 간단한 음식들, 샐러드, 디저트 음료, 컵라면 등이 있었고 이것저것 많이 가져와서 일단 먹었는데 글쓴이는 아보카도 샌드위치와 단호박 스프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하겐다즈가 무제한인 게 뭔가 땡기기도 한데요. 마사지 기계도 있는데 의외로 아무도 안 써서 글쓴이가 열심히 썼다고 하고 열심히 라운지에서 검색하여 퍼스트를 타면 골드 네임택을 만들어준다는 정보를 발견하고 라운지 직원한테 부탁했더니 15분 후에 골드 네임택도 나왔다고 합니다. 탑승할 때도 줄 기다리지 않고 퍼스트로 슉 타니까 기분이 째졌다고 하는데요. 타고 나니까 승객이 8명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퍼스트 승무원만 3, 4명 정도 있었고 따뜻한 물수건에 간단한 마실거리와 견과류를 줬는데 이 견과류가 그 문제의 땅콩인가 생각했다고 하네요. 기내식도 승무원에게 추천 부탁하자 평소에 안 먹는 걸 먹어보라고 하여 대구 요리로 선택했는데 거기에 레드와인 한 잔과 매실주도 두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매혹당한 사람들이라는 영화도 틀어줬는데 셀카 찍느라 안 봤다고 합니다. 전체 요리로 킹크랩이 나오고 메인으로 노랗게 덮인 뭔가 나오는데 정체를 모르겠다고 하고 과일은 어떤 걸 먹겠냐고 물어보길래 골고루 달라고 하여 다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행 내내 셀카만 500장 찍어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승객이 쟤는 아직도 셀카 찍나 하는 느낌으로 힐끗힐끗 쳐다봤다고도 하네요. 승무원한테도 부탁하여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는데 엄마한테 파워 고라니 먹었지만 인생 버킷리스트 하나 잃었다며 심지로 치면 플러스 5천짜리 소망 하나 이룬 기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고 판매한 시장 사장님입니다. 2018년 부여의 한 5일장 장터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분주하게 CCTV를 확인하고 사람들을 탐문했다고 하는데요. 한 상인이 112에 전화하여 본인이 여기서 생선을 파는 사람인데 보고를 사가신 분이 있다는 신고를 해서라고 합니다. 생선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이라 낙찰받은 생선 박스 속에 섞여있던 보고를 곰치라고 생각해 그냥 팔았다고 하는데요. 저녁 식사로 보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들은 저녁 시간 전에 보고를 회수하기 위해 추적을 시작하였고 인근 지역 군청과
면사무소에 이 사실을 전달해 주민들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보거를 사갔다고 생각한 사람을 4시간 만에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집까지 가서 확인했지만 그분은 생선을 구경만 하고 오신 분이라고 하고 보거가 아니라 바나나만 2개 산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경찰은 처음부터 CCTV를 눈이 빠져라 분석했고 4만원어치 생선을 팔면서 5만원을 받고 만원권 한 장을 거슬러줬다는 상인의 진술에 의거해 검은 비닐봉지와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든 남성을 다시 특정하고 다행히 그가 분홍색 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빠르게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남성의 거주지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난 밤 11시경이었는데 다행히 집에는 보거가 냉장고에 그대로 있어 겨우겨우 보거를 회수해 왔다고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분홍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생선이 보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보거 전문가는 보거가 맞다고 했다네요. 다음은 직장인들의 실수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에서 만든 첫 번째 SUV로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이렇게 각진 디자인 때문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시연에는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자동차의 디자이너인 프란츠 폰 홀츠 하우젠이 이 창문은 아머글래스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며 시연회장에서 그대로 무거운 유리공을 사이버 트럭의 창문에 던졌는데 창문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다시 해보겠다고 옆에 유리에도 던졌는데 그것마저도 박살이 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오 마이 퍼킹 갓 이라고 내는 소리까지 그대로 전파를 타버렸는데 머스크는 이후로 뚫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발표 직후 테슬라의 주가는 354달러에서 332달러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테슬라에서는 공을 던지기 전에 오한마로 문을 가격할 때 충격으로 유리에 균열이 생겨서 그렇게 깨져버렸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다급해진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실험실에서 쇠공을 던져서 튕겨나오는 모습을 슬로우모션으로 보여주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안에서 탈출해야 할 때 창문이 아예 안 깨지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발표의 날 실수들이 은근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스티브 잡스는 PT의 진심이라 그가 발표를 준비할 때는 백업 발전기까지 만들고 불량 청중들은 밑으로 떨어뜨리는 장비까지 만든다는 짤이 생길 정도였는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4를 시연할 때 아이폰이 네트워크를 잡지 못해 페이지가 열리지 않자 사람들에게 와이파이를 잠깐 꺼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고 잡스 사후에 아이폰 10을 발표하며 페이스 아이디를 시연했었는데 얼굴을 보여줘도 잠금이 풀리지 않아 결국 패스워드로 푼 후 다시 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9.0를 발표하며 댄스 타임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빌 게이츠 역시도 윈도우 9.8을 시연할 때 죽음의 블루스크린이 뜬 적이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래서 우리가 아직 윈도우즈 98을 출시할 수 없는 겁니다 라는 농담으로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서피스를 발표할 때는 갑자기 기계가 먹통이 돼버리며 화면을 보여주지 못하기도 하는 등 아무리 준비해도 갑자기 벌어지는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장인들 역시 무대를 뒤집어 놓을 정도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신입 시절 팀장님한테 어떻게 이쪽 어깨로 오시게 되었어요 라고 하려다가 어쩌다 이쪽 어깨로 오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종근당의 한 직원은 신입 때 보고 끝나고 집 가보라길래 그대로 집에 왔다고 하는데 그냥 부서 돌아가라는 뜻이었다고 하며 ABB 코리아의 한 직원은 계약팀인데 계약직인 줄 알고 신경 써서 잘해줬다고 합니다. 미래셋의 한 직원은 신입 때 긴장해서 부장님 엄마가 7순이었는데 어머님 7순이시죠? 라고 물어보려다가 어머님 출산이시죠? 라고 말했다고도 하며 CJ의 한 직원은 회의실 예약과 공지를 했는데 미팅 공지가 아니라 미친 공지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네요. 삼성중공업의 한 직원은 외국 거래처에서 자료 복사
해 달라고 Please make coffee라고 했는데 신입이 커피를 타왔다고 합니다. 코롱의 일류 디자인 막내는 폰트 하나 다운받았다가 바이러스 걸려서 디자인실 공유 폴더가 다 날아갔다고도 하고 SK텔레콤 직원은 SKT 복부 타다가 S가 잘려서 KT로 들어간 걸 급하게 보고했다고도 합니다. 삼성 화재의 직원은 보험금에 0을 2개 덧쳐서 실제로 나갔다고도 하는데요. 빌어서 겨우 환수했다고 하네요. 어떤 신입은 팀이 보는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 추가를 잘못해서 하이닉스 서류 접수 일정을 추가하였다고 하고 어떤 분은 처음 입사하여 단톡방에서 사람들의 소개를 받는데 퇴사자를 보내면서 바로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회사에선 김대리에게 도면 작업 퇴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뿡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요. 넵! 이라고 한다는 게 오타가 났다며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넵이 뿡으로 오타가 나는 거냐며 심지어 뿡은 쉬프트까지 눌러야 한다며 지적하자 정신이 없다며 사과를 합니다. 다시 입을 하지만 정신 좀 차려달라며 오늘 내로 마무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놔 달라고 하니 또다시 뿡이 오는데요. 이건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실수를 하더라도 일을 얼마나 빠르게 바로 잡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